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셨습니까? 참 답답한 소회가 느껴집니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의 아주 날선 좋은 질문에 긴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철 인권감독관은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강조하듯이 다른 수사기관, 경찰을 비롯해서 이러한 그 수사상의 어떤 위법, 절차 위법 이런 것들을 좀 감독하라는 거지, 이렇게 비위, 감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인권감독관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찰 기능을 평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맞습니까? 제가 그 확인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그래도 의원이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면 아시고 계시면 대답을 해주셔야지. 대답을 해주셔야지. 납품 기원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좀 네. 맞죠? 뭐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 한명수 전 총리님 뭐 제가 깊게 그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데요. 네. 그 돌아가신 한만호 씨가 75번을 조사를 받았다. 소환을 받았다. 네. 그 중에 조서는 5번뿐이다. 판사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럼 70번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는 어떤 기록에도 현출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그 사건의 뭐 저 재심 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 전합체에서 판단한 것에 대한 당부를 떠나서 그 과정, 함께 제소했던 제소자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은 19번씩 조사했는데 조서가 제대로 있느냐, 또 스시를 뭐 검찰 관계자들에게 배달시켜서 사줬다,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팩트 같은데요.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감찰할 필요성은 느끼시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16일자로 제도 개선 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검찰국장을 정점을 해서 출범을 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나 사건 관계인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소환을 한다든지, 또 별건 수사를 부당한 회유를 통해서 그 압박을 해서 또 한다든지 했다고 하시면 될 텐데, 또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든지, 또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네. 좋지 않은 수사 관행을 근절을 할 것입니다. 부당하신 말씀이고요. 네. 자, 7월이면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의 민의였습니다. 현재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야당 의원님들 안 들어오셨는데 7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상의 인사청문,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상의 인사청문 제도가 법률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법도 다시 패스트트랙으로 또 가야 되는가. 작년에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가 통과된 게 8개월 걸렸습니다. 12월. 그러면 올해 공수처 출범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사에는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수사관이라든지 인적 물적 설비 이런 것들, 물적 설비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으나 인적 어떤 그 자원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는 준비단과 별개로 법무부도 관계가 있죠? 법무부는 그 물적 설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수사관이라든지, 아예 거기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나, 자, 그럼 공수처장 추천 문제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7분의 추천위원 중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십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 적어도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은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대로 중립적이고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천위원이니까요. 하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예, 지금 불만이 뭐시죠?